안녕하세요. 굿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. 저는 오늘 경기도 양주시 장읍면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. 한 개동 총 2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. 여기는 3룸, 방 3개에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일단 위치적으로 장흥역이 이제 2024년에 대통령 예정이고요. 도보로 5분 거리, 그 다음에 송추 IC까지 자차로 진입시한 7분, 서울 진입시까지 약 25분 정도 걸리는 그런 현장을 보시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잠시만요, 차가 좀 지나가는데요. 그래서 서울에서 좀 공기가 좀 좋은 곳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현장이라 할 수 있어요. 일단 제가 내부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먼저 안내 좀 드리겠고요. 여기는 딱 한 세대 2,000만 원 할인 특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달려온 그런 현장입니다.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 1년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. 이렇게 1년 주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출퇴근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자, 일단 제가 위에 올라가서 내부 구조에 대한 리뷰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. 이렇게 외부 영상 마치고요. 올라가서 한번 영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내 들어왔고요. 오늘은 3룸 구조 타입 방 3개 욕실 2개 집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전실 구성 자체는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요. 오늘 뭐 그렇게 전실이 크진 않아요. 크진 않지만 일단 여기는 약간 좀 아트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무시 풀리는 그런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. 옆쪽으로는 3단 긴장인데 중간에 수납 선반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고요. 밑에 보시면은 하단 띄움 시공에서 신발 정리 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. 문을 하나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으셔서 아마 신발을 하나하나 놓으시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전실 구성되어 있으시고요.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는 이렇게 좀 회색 톤으로 해서 약간 좀 그레이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신 것 같아요. 일단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. 실내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쪽 그 좌측으로는 주방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. 이렇게 우측으로 돌리시면 거실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시네요. 이 집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상당히 되게 깔끔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집이라는 느낌을 제가 처음에 받았거든요. 일단 거실부터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난로를 이렇게 지금 데코를 해 놓으셨는데 이 지금 벽 자체가 대리석이에요.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느낌이 상당히 고급지게 나오는 그런 현장이시고요. 이쪽 그 반대쪽 보시면 쇼파홀인데요. 쇼파홀은 지금 쇼파 한 4, 5인용이 들어가시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특이한 건 위쪽에 이 천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말 건축주분의 센스가 느껴지는 그런 천장 등이신 것 같은데요. 상당히 아름답고요. 옆으로는 지금 우물한 천장 이렇게 놓으셔서 LED등으로 놓으셔갖고 밤에 지금 뭐 두 분이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그런 분위기 연출을 하셔도 되는 그런 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리고 앞쪽에는 요즘에 많이 지금 사용하시는데 루버 셔터라고 사생활 보호 기능 되시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떤 차광에 대한 부분도 해주시는 그런 이런 지금 어떤 그 인테리어도 지금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. 상당히 깔끔한 느낌이시네요. 위에 보시면은 LG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대형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. 중간중간마다 지금 LED 매립등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. 느낌 자체가 정말 집이 좀 깔끔하고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. 일단 거실에 대한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. 거실은요. 너비가 4360이 나오세요. 상당히 큰, 그 정도 상당히 큰 그런 지금 너비를 보여주시니까 이쪽에다가 지금 뭐 TV 다일 놓으셔서
TV를 놓으셔도 되고요. 옆에가 지금 인조 대리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사는 집이 정말 고급지다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TV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이쪽에 이제 소파를 두셔서 가족분들이 같이 오손도손 모여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자, 이쪽 이제 넘어가시면요, 중간에 지금 들어오는 전실 쪽에서 뭐 안방을 들어가신다든지 아니면 중간을 들어가신다든지 그럴 때 중간에가 일단 공간 자체가 상당히 지금 넓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. 밑에 보시면 타일 자체가 약간 그 파스텔 톤의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일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느낌 자체도 상당히 좀 고급져 보인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. 자, 일단 주방을 또 안내를 좀 도와드리면요, 주방도 좌우로 해서 수납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어머님께서 주방에서 일을 보실 때 수납 공간이 없는 불편함은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. 중간에 대형 알레드 식탁을 놓으셔서 여기 보시면 지금 식탁 자체도 상당히 사이즈가 크시거든요.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신데요. 밑에도 또 수납 공간이 좌측에 되어 있고요. 이쪽 오른쪽에도 왼쪽 오른쪽 다 수납 공간이 다 있으시고요. 여기는 뭐 좌우로 세분식해서 여섯 분하고 이쪽으로도 또 앞쪽으로도 또 의자를 놓으셔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사이즈가 나오는 공간이시고요. 옆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지금 시공을 또 해 놓으셨어요. 상당히 실용성 있게 주방을 좀 구성해 놓으신 것 같으세요. 좌우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고 밑에도 하단에도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고요. 이쪽 우측에도 보시면 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뭐 장식장을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시긴 한데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되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.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 되게 마음에 드는데 저쪽 거실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지금 통풍장까지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드시기 때문에 정말 집이 넓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. 위 수납장, 하부장, 상부장 이런 식으로 베이지톤의 수납장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집이네요. 그리고 지금 사각 싱크볼 대형으로 지금 시공을 해드렸고요. 와이드 창에 또 여기에 시공이 되어 있으셔서 주부님께서 여기서 어떤 음식을 하시나 그럴 때 환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옆에 보시면 삼국구탑인데 가스레인지 준비를 해드렸어요. 가스레인지를 또 선호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레인지로 좀 시공을 해드렸고요. 동선 자체가 좋은 게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주방에서 쓰는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용도실 쪽으로 좀 들어가서 수납장을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해드렸고요. 보시면 다용도실도 대형 지금 환기창 있으시고 소방관 진입창도 또 있어서 요즘 넓이를 보시면 한 1m가 좀 넘게 나오실 것 같거든요. 여기다가 또 어떤 시스템 선반을 또 놓으셔서 같이 활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. 아니시면 여기에 그게 빠졌네요.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들어가니까 저 앞쪽에 지금 보일러 앞쪽에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놓으셔서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좋게 구조가 되어 있으시네요.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. 일단 안방부터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여긴 또 안방이 좋은데요. 안방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쪽이고요.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드레스룸을 배치해 놓으셨어요. 안방은 이쪽인데요. 일단 드레스룸을 먼저 보여드리면요. 좀 분리를 시켰죠? 드레스룸과 안방을 분리를 시켰는데 보시면 드레스룸 자체도 상당히 크게 시스템 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또 해놓으셨네요. 꺾어지는 구조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옷들이 이곳에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거나 수납을 하신 옷들을 이렇게 드레스룸에다가 해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안방에 나오셔서 이쪽에 부부 욕실을 통해서 일단은 세면하고 세안을 다 하시고 샤워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이런 어떤 동선에 나오실 것 같거든요. 부부 욕실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전면에
유니버월 수납장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일반 샤워기 콧물 선반 두 개 마련해 주셨고,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하고 세면기하고 양변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. 부부 욕실을 하더라도 사이즈가 작지가 않으세요. 충분히 두 분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시고요. 참 상당히 동선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으세요. 그리고 안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안방은 어떠세요? 좀 무크한 느낌이 좀 드시죠? 안방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. 타일 자체도 상당히 안티클한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해 주셨고요. 위에 전면 시스템 에어컨 지금 시공은 되어 있으시고, 우물형 천장 되어 있으시고, 와이드 창. 그래서 환기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침대 지금 하나 놓으셨는데, 킹 사이즈 더블로 놓으셔도 충분히 느낌 어떠세요? 상당히 좋으시죠? 이렇게 안방을 연출을 해 놓으셨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안방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안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침대만 있고, 그리고 나오셔서 이쪽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시고,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드레스룸이 있으시고, 이런 구조가 상당히 마음에 들게 지금 연출을 해 놓으셨어요. 이렇게 지금 안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. 나오시자마자 바로 여기 보이는 공용욕실까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. 공용욕실도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으세요. 이렇게 전면에는 유리 수납장 지금 대용으로 해 놓으셨고요. 앞에 보시면은 해바라기 지금 샤워기하고 코너 선반을 두 개 준비해 놓으셨고, 밑에 쪽에 보시면 일자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. 밑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지금 되어 있으시고, 세면기와 양변기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 놓으셨네요. 가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그렇게 작지 않은 공간이시니까 잘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.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. 일단은 이쪽 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? 여기는 바로 욕실 옆에 있는 방인데,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지금 느낌이시고요. 여기는 그 시스템장도 옆에 따로 놓으셨어요.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장이 지금 되어 있으셔서 옷걸이에 대한 옷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많이 해소를 시켜주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좀 나오실 것 같은데요. 한번 거리를 재봐드리면요. 2750이 나오시고요. 이쪽에서 재봐드리면, 잠시만요. 3460이 나오세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종 가구 세트, 침대, 책상, 여기는 또 시스템장이 되시기 때문에 책장까지 놓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사이즈가 나오세요. 아이들 방으로 추천드리는 지금 그런 곳이고요. 아니시면 부모님들이 서재를 이용하셔도 되는 그런 방 사이즈가 나오시네요.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방, 마지막 방 보여드리면요. 느낌이 참 좋아요. 방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어떤 수납 선반들이 있다 보니까 책을 놓으셔도 되고, 좀 느낌 있게 방 들어가실 때 이렇게 지금 방에 들어오시면 이 정도 되시는 느낌이세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시고요. 타일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. 이런 식으로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. 사이즈를 재봐드리면요, 3미터가 나오시고요. 딱 3미터 나오시고요. 3000에 2800이 나오세요. 방이 저쪽 방보다 더 컸네요. 그래서 여기를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침대, 가구, 책상 다 들어가고도 충분히 남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요 세대를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요. 어떠셨어요? 거실과 주방 자체가 상당히 넓고, 참고로 여기를 한번 재봐 드릴까요? 지금 저 루버 셔터부터 주방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제가 재봐 드릴게요. 상당히 넓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까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, 와, 이건 뭐 10m가 넘어가네요. 10m가 넘어가요. 상당히 넓은 거리입니다. 그냥 뻥 뚫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집이신 것 같고요. 여기는 3룸에 2룸 타입이시고요. 지금 현재 한 세대, 딱 한 세대 지금 2000만원 할인 분양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 그러시면 영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.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좋아요,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. 저는 다음번에
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